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하고 포크아트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물품은요, 요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포크아트 그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일부분 그려놓고 이제 일부분은 여러분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 재질인데 이게 용품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장식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쟁반 있죠, 쟁반. 주스 쟁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컵 쟁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컵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간식거리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여기에다가 음식을 직접 진열해서는 안 돼요. 과일은 안 되고요. 뭐 과자 같은 거. 그러면 봉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는 건 괜찮은데 봉지를 다 까가지고 놓으면 안 되겠죠. 예, 이것도 아크릴 물감이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좀 건강에 유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두개 그려놨는데, 여기에다 한 개의 장미를 더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소간에 색칠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제가 라일락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진한 라일락 속에 이런 연보라 라일락이 들어가니까 원근법이 살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소간에 색칠을 해서 라일락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어두운 색을 이렇게 먼저 라일락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연한 색으로 라일락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근법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를 알수 있어요. 물품을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면, 보시다 보면, 따라서 집에서 종이에다가 연습하시다 보시면 저보다 더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의 장미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한 개의 똑같은 패턴으로 장미를 그릴 거예요. 요번에는 안쪽에 봉오리가 없이 수술이 들어가 있는 장미를 그렸잖아요. 장미가 요런 식의 장미도 있어요. 봉오리가 있는 장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활짝 핀 수술이 들어가는 장미를 그릴게요. 제가 반복되는 작업은 제가 미리 해놓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볼륨감 있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겹쳐져도 상관없어요. 겹쳐져도 상관없으니까 가감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무 재질에는 조금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잘안 나왔다 그러면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도 맨들맨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쓱싹쓱싹 그려지는데, 좀 거친 나무일 경우에는 두 번을 해주시면 색감이 그대로, 예, 나올 거예요.
볼륨감 있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색감도 보호하고 깔끔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겹쳐서 그림을 그린다 할 때는 마르신 다음에 해주세요. 저도 이게 지금 다 마른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가벼운 상태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안 마른 상태에서 하면 엄청 조심스럽거든요. 마른 상태에서 하니까 한결 그리기가 가볍다 그럴까? 예.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 제가 다 똑같이 그리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저보다 더 이쁜 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창조적으로 나는 이렇게 그려서 이런 꽃을 그릴 거야 라고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저하고 결코 똑같은 꽃이 될 수가 없어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꽃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붓은 잘 닦아주시고요. 요럴 때가 마른 다음에 해야지 색깔이 겹쳐지지 않고 제 색감이 나오거든요. 요럴 때 제가 계속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해요. 이거를 말른 상태에서 하시면은 좀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지금 볼륨감을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작게 붓을 세워서 볼륨감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장미 색이 레드 색하고 화이트를 했기 때문에 엄청 화려할 거예요. 이 색감 같은 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색깔을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감으로 하세요. 저는 또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지 보시는 분들이 아, 어떻게 그려지는구나를 알수 있으니까 제가 이왕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취향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밋밋한 색깔을 하면 이렇게 카메라에 영상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보면은 되게 화려해서 잘 보이는데 영상 속에서 중간 색깔 톤을 제가 사용하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눈에 잘 들어오는 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안 칠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감이 안 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감이 조금 어느 정도만 말라도 되거든요. 완전히 안 말려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만 말라도 이게 다 먹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라일락 꽃을 그리면 되겠죠. 라일락 꽃은 요거나 요거나 다 같은 방식이니까 제가 진한 색은 그려놨어요. 미리 이제 연보라하고 화이트색이 들어가는 라일락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겹쳐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겹치기 위해서 진한 색을 밑바탕에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쿡쿡 찍으라 그랬죠? 점을 찍듯이 찍고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돼요. 점을 찍고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세요. 또 여기도 점을 찍고 안으로. 장미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라일락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냥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장미가 다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찍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한 색이 쑥 들어가 보이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근법이 확 살아나죠. 근데 속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연 보라색을 안에다 그리고 이 진한 보라색을 위에다 그리면은 원고법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 진한 거는 속에다 그리고 연한 색일수록 위에다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개인의 취향대로 그리시면 돼요. 더 많이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그리시고, 뭐 나는 조금 그리고 싶다 이러면 조금 그리셔도 되고. 저는 방법만 알려드릴 뿐이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되질 않아요. 방법만 터득하면 저보다 훨 좋은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법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저는 요 정도의 선에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술을 하나씩 해줬잖아요. 해주면은 더 들어와. 이거보다 이게 더확 눈에 들어오죠. 그쵸? 근데 아 나는 이렇게 점 찍기 싫어. 안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점을 찍어주면 더 화려해지겠죠? 이것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것도 연보라색이랑 화이트 반반 섞은 곳에만 하시는 거지. 이거를 속 안에 들어있는 그림에다가도 하신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보여요. 자, 이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죠. 수술 자국 한 거와 안한 거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보면 이제 입을 그려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을 그려줄 때에는 군데군데 사이사이에 그려주면 된다 그랬죠? 자, 요런 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좀덜 나왔잖아요? 덜 나왔으면 한번 더.
그리고 이거는 나무잖아요, 재질이. 나무 재질에는 처벌을 바니쉬를 마감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림도 보호가 되고 그림이 더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는 필히 바니쉬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포크아트 그림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그때 발라주시면 돼요. 이거 나뭇잎도 어리했다 해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봐서 내가 그려주고 싶은 장소에 그려주고 싶은 곳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겹쳐서 그릴 수도 있고요. 안 겹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나뭇잎이 흐르게 나왔으면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저는 끝맺음을 하려고 해요. 자, 되게 화려한 쟁반이 됐죠? 예, 이렇게 해서 포크아트를 마무리를 다된 거예요. 마무리가 다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고 장식품 예,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질 보여드렸죠? 예, 그 이질에 나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쟁반으로 사용하신다 하면 물걸레로 빡빡 닦으실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컵을 놓던지 아니면 과자를 드셔도 봉지가 있기 때문에 털어내는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행주로 털어내도 되고 물티슈 그걸로 한번 이렇게 쓱싹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감재를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려서 물품으로 사용할 때는 마감재를 발라주시는 게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포크아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좋아요도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포크아트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자,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